너무 속 긁고 사셨어. 네, 맞아요. 너무 답답하게 힘들게 사셨고, 어떻게 보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의 인생을 누리면서 살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래. 맞아요. 재미가 없어. 너무 정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리고 엄마는 남자가 있어도 남자복이 없다. 남자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됐었고, 내가 남편을 먹여 살렸어야 돼. 그쵸?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어? 네. 그러니까 남자한테 사랑받고 내가 마음 편안하게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었고, 네, 그렇다고서 엄마가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가지고만 생활했던 적인 그리 많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근데 왜 남자의 왜 줄이 왜 끊겨 보여? 그 말은 즉, 어쨌든 지금 아드님을 넣어주셨잖아. 네. 그러면 내 남편의 기운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남편이랑 이별수가 이미 있었다고 난 보여지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남편의 줄이 끊어지면서부터 내가 더 남자의 이후에 뭔가 남자의 향기가 안 느껴져. 네. 그동안에 엄마 아무도 안 만나셨어? 네. 그럼 아들만 보고 사신 거야? 네. 근데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동안에 흘린 눈물 이제는 다 보상받게 생겼어요. 왜냐면 엄마가 올 가을부터, 가을 절기부터 조금 기운이 다시 돌아오면서 엄마 기운이 풀릴 일이 분명히 있대. 그리고 엄마 원래 하시던, 그러니까 엄마가 손재주 같은 게 되게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 뭐 전에 이게 뭐 하시던 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금 하시는 일이 손과의 연관도 있으신 거야? 자꾸 왜 손이 보이지? 피부샵에서. 아, 피부샵. 근데 지금 그거 말고 따로 준비하시는 거 있으셔? 네, 부동산 공부하고 있어요. 부동산? 그거의 기운은 왜,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엄마가 원래 손재주라던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네, 지금 엄마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두 가지가 같이 보이면서, 네, 두 개 다 하고 싶어? 네. 부동산이랑, 네, 그러면은 그 피부 관리, 네, 그거를 다 하고 싶은데, 아직 그 증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걸 뭐라 그러죠? 부동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거를 아직 다 따 보이진 않는데. 1차는 됐고 2차 이제 언제 시험 봐요? 엄마 그거 된대. 된대요? 10월 31일. 10월 31일? 이걸 몰라. 된대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엄마가 고생 끝. 나한테도 이제 숨통 트이는 날이 왔구나라고 보시면 되시고, 엄마 이거 두 가지 일 다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는 접으신 거야? 지금은 조금 접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 따고 공인중개사 어느 정도 배우면서 내가 이것까지 좀 마스터 한 다음에 두 개 다 하실 계획이세요? 네. 왜냐면 이거를 피부관리샵을 딱 이게 뭔가를 차려놓고 공인중개사라고 일을 하시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도 두 가지 당장은 다 못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1, 2년 세월이 지나시면서 엄마가 가게가 이렇게 두 개로 보이면서 내가 이쪽은 조금 내 단골 손님은 내가 만지면서 사람 심어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운영하시고 이쪽은 이쪽대로 또 운영을 하실 걸로 보여. 그렇게 보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 그리고 아드님도 나는 크게 걱정은 돼 보이진 않아. 엄마 심리 상태가 지금 그냥 여지껏 살면서 너무 많이 억눌려 있었나 봐. 엄마가. 다 내내야. 너무 잘 맞추시니까. 그래. 너무 많이 억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나를 억누를 사람 없잖아. 근데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많이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 근데 이제는 내 표현을 좀 하셔야 돼, 엄마.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이 부동산 일을 하시게 되시면 사람을 가지고 놀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거기에서 사람들 심리 속에서 엄마가 당하시면 안 돼. 못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엄마가 지금처럼 주눅들어 있으시면 안 된다고. 이제 엄마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 너무 힘들게 사셨던 거에 비해 앞으로 다가올 인생은
더 힘든 거 없어. 덜 하면 덜 했지 더 힘든 거 없으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 마음속에서 이제 불안증과 전전긍긍 하는 거 좀 내려놓을 때도 되신 것 같아. 네, 많이 내려놔졌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하게 이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 마음을. 그러면은 피부샵을 먼저 해야 되는지 고민 중이라 사무실을 먼저 차려야 되는지 동시에 같이는 못 차리겠다. 동시에는 같이는 못 차리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건 어때요 엄마? 자격증을 따. 네. 따시면 내가 알기로는 이게 바로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대. 어느 정도는 좀 룰을 돌아가는 룰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셔야 되잖아. 그러면서 남 밑에서 들어가서 당장 조금 배우신 다음에 거기에서 익숙을 해지면 내 것을 원래 하던 거를 좀 차려놔야 그거를 한 34, 35쯤 보이시거든? 차리는 걸. 엄마 원래 하던 거. 경락. 피부 마스크. 피부샵을 차려서.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엄마가 차려놓고 조금 굴려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사람 써야 돼. 엄마 두 가지 다 일 당장 못 해요. 그치. 여기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부동산을 하셔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 거 차리는 거. 내년이 좋아, 후년이 좋아. 엄마한테 내년에. 내년 하반기. 하반기 몇 월 때? 내년 하반기 하면은 9월쯤부터 시작을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 그러면 옥길동하고 소사역 쪽 두 중에 어디다 하는 게 좋을까요? 옥길동이 어디죠? 부천. 부천? 그러니까 부천 어느 방향이야? 내가 옥길동이라는 건 들어만 봤지 그 지리를 몰라. 범박동 옆에. 아, 범박동. 거기랑 소사? 소사였죠. 경락을?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사무실을 하더라도 같이 이제 근처에서 할 거니까. 네, 그건 알아. 나는 소사 쪽이 괜찮을 것 같은데. 소사 쪽이. 소사 쪽. 이쪽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 제가 이제 혼자 사는데 남자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가 더 싫어해. 엄마 근데 있잖아요. 엄마는 어차피 내 남편이 옆에 있건 내 애인이 옆에 있건 그 사람 덕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 절대 아니야. 엄마 일을 엄마가 하시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혼이라는 걸 생각은 하지 마셔요. 어차피 애인이었을 때가 오히려 더 편하지. 남편이 되잖아? 그럼 엄마는 또다시 눈물이 나. 왜? 내 사주 자체에 남자의 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편, 그치. 느낀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친구 삼아서 왕래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즐겁게 지내시는 분을 만들어서 그것처럼 쭉 가셔야 되지. 남편처럼 그 사람을 만들어버리면 또다시 답답하고 또다시 힘들어지고 또다시 억눌려 있어야 돼. 아니, 그래도 남자친구는 언제쯤 만나는 게 좋은지. 지금 당장은 없어 엄마야. 지금 당장은 남자친구 보이지도 않고 엄마가 남자친구 쪽으로 쏠릴 필요도 없어 지금은. 내 거를 어느 정도 자리자정 시켜놓고 나서 남자를 만나시는 게 좋고요. 억지로 만나려고 해도 지금 남자 없다 그래요. 2년만 있다가 만나 엄마. 엄마 거 어느 정도 해놓고. 그래도 있긴 있죠. 있어요. 있긴 있는데 남편은 만들지 마세요. 아유, 잠시만. 사장님!